짭슈가? 시금치에 대해서 아시나요? 몰라요, 아세요? 몰라요. 커트 해주세요, 커트. 커트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분전문가 이은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하는 남자 레오제입니다. 민감녀를 대표하는 강윤정입니다. 자, 첫 번째 닥터사르트부터 시작해볼까요? 민감성 피부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스쿠알렌이나 토코페롤.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한 혹시 시금치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로헤이야라고 하는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뭐 페녹시 에탄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닥터자르트 파운데이션이 가장 좋았는데 그 발랐을 때 뭔가 짭! 쭈박! 이렇게 발려서 촉촉한 피부 표현까지 완성을 해주니까 전 이 파운데이션이 너무 예쁜 표현을 만들기 좋았던 것 같아요. 홍조라든지 약간 실핏줄 같은 게 잘 커버가 돼서 좋았고요. 오, 맞아, 맞아. 네. 제 점수는요? 3점. 짜잔! 4점입니다. 저는 3점입니다. 아, 3점. 자, 두 번째 메디큐브의 레드 파운데이션입니다. 붉은기가 도는 분들한테 좋은 제품 혹시 칼라민이라고 하는 성분 혹시 아세요? 몰라요. 또 붉은기가 났을 때 분홍색 연고 어릴 적에 아마 엄마가 발라주셨을 건데 그게 소염작용도 있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 또 한 가지 더 들어가 있어요. 토마토 추출물이 들어가요. 왜요? 왜요? 토마토가 피부에 혹시 어디에 좋을까요? 염증을 뭔가 완화시켜주는 거. 미백 같은 미백. 네. 땡땡. 세상에나. 네. 커트 해주세요, 네. 커트.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토만 잘 먹어도 섭취를 해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PAG 성분이 좀 들어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뭔가 발림성이라든지 제형 부분에서는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피부에도 밀착이 아주 좋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많이 건조해서 매트해지고 좀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건성이거든요. 굉장히 커버력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약간 조금 답답한 감이 약간 조금 두꺼운 느낌 살짝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 또 점수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리커버 쿠션입니다. 여기에 위에는 컨실러, 여기 안에는 쿠션이 들어있네요. 이중 쿠션입니다. 여기도 또 재미난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재미난 게 아주 다 들어가 있어. 네, 밀베아 오일, 불거마 물. 그 뭐예요? 밀베아 오일을 다시 지용성의 어떤 성분으로 다시 한번 걸렀다, 정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데콰스 사이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거네요. 네네. 첫 번째로 커버를 하고 두 번째 이 쿠션으로 피부 결을 조금 다듬어주는 건 매우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부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좀 커버 같은 경우 좀 두꺼워 보이는 단점이 있던 것 같아요. 너무 촉촉한 거예요, 저한테는. 뭐 붉은기, 홍조, 여드름 자국 다 커버가 되고 그러니까 인상템 같은 건가요, 그러면 지금? 약간 가능성이 있어요. 자, 마지막 루나의 에센스 센서티브 팩트입니다. 보습에 좀 강화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성분들이 좀 있었어요.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스쿠알란이나 판테놀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20가지 지정 성분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20가지 주의 성분을 혹시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교수님이세요? 네, 딩동댕.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가지고 깨알 어필을 했어요. 네. 약간 피부를 코팅한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성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그 민감성 피부에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어요. 저는 사용감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썼을 때 되게 가볍게 발리고 투명하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뭔가 피부를 촉촉하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과한 광이 올라와요. 약간 진짜 얇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뭔가 화장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커버력이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홍조나 실핏줄 이런 게 보이고. 자, 이렇게 저희가 민감 피부를 위한 안심 파운데이션을 싹 모아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교수님? 민감한 피부들이 어떤 파운데이션을 쓸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꼭 첫 번째는 성분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제품들이랑 같이 있었다면 여기 제품들이 오늘 점수가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라고 맞아요. 하는 생각은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점수로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는 no. 네.
어떤 일부 제품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제형이나 텍스처를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택지가 많아져서 그게 굉장히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제품 나오면 저희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안녕! 안녕!